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제가 오늘 요 이후에 얘기 이후에 보여드린 영상은 그 DIY CNC, DIY CNC를 꼭 DIY CNC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터를 제어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하3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텝 모터를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수치 제어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CNC, DIY, 그러니까 CNC 그 재료를 가지고 CNC 키트죠. CNC 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계속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모터에 움직이고 리미트를 설치를 하고 또 프로그램 안에서 뭐또 모터를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알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른 것을 응용해서 사용할 때도. 제가 오늘은 그 리미트 스위치를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리미트 스위치를 그냥 그 중고 부품 기기에다 설치를 해보고 네. 이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CNC 기계 만들 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전에 이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를 안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막이어 이탈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이탈을 하거나 기계에 부딪히거나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런 걸 시행착오 안 겪기 위해서 막 처음에는 그냥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터만 작동시켜 보는 거죠. 모터는 회전을 하니까. 왜냐하면 돌리다 보면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빨리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뭐, 아무튼 모터 자체만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기구에다 한번 붙여보고 또뭐 타이밍 벨트에도 한번 걸어보고 볼 스크루를 끼워서 작동도 시켜보고 뭐 이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또 리미트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거칩니다. 그러한 과정인데 이 리미트를 설치하는 것도 굳이 해야 돼? 하는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면서 이쪽에 리미트 설치 상한 리미트 하한 리미트 설치하고 딱 갔을 때 얘가 뭔가 쳤을 때 이게 멈춰야 되는 거고 이 쳤을 때 어떻게 이 리미트를 치게 할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거는 CNC 기계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이게 딱 쳤을 때 얘가 멈췄구나. 제가 오늘 또 공부를 하는 것 보면 또 저도 이제 유튜브나 다른 자료들을 막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하는데 소프트 리미트를 가지고 딱 치면은 설정을 하는 것들도 보면은 리미트를 치지 않아도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이 어느 정도 그 내가 그 움직이는 반경을 움직이는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멈추고 그 안에서 그 수치 이상을 넘어가면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설정 값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일반 그냥 가서 리미트 딱 치면은 전원 끊어지고 딱 멈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또 설정해 놓으면 또 모터가 가다 보면 이 속도가 더안 나고 더 이상 가지 않게 어떤 설정해 주는 것도 그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조절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에 응용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배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쉽지만 않은데 하나하나 정말 단어 하나하나 배우는 것만큼이나 어렵지만 또 그것을 습득을 하게 되면 응용을 하는 데는 너무나 왜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막그
이렇게 하는 걸 자동으로 하되 또 거기다 뭔가를 또 정말 인공지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그렇게 프로그램적으로 뭔가를 해서 뭔가를 나만의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가 작업하는 영상 또 오늘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은 그 마하3에서 소프트 리미트를 설정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 테스트 기계에는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를 달아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작을 만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기계 부품을 조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적으로 기계를 만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겠죠. 이렇게 노출시켜서 만들진 않지만은, 근데 공부하거나 테스트할 때는 그냥 이렇게 완전 노출식으로 노출되어서 뭔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얘가 움직였을 때 얘를 딱 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밑에 줄자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얘가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에는 이렇게 완전 노출식으로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자 스텝모터 이렇게 Y축 리미트 이쪽이 마이너스다, 이쪽이 저뭐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이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X 얘는 지금 요거부터 설명하면 얘는 X축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설치해 보고, 얘는 X축 모터, 얘는 Y축 모터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얘를 Y축으로 사용하든 뭐 볼스크루를 Y스크루 뭐 Y X축으로 사용하든 Y축으로 사용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그냥 돌아가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뭐다 틀리겠죠. 저는 뭐 이거를 Z축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볼스크루가 이동을 하는 거리값을 또 조절을 해보고, 얘하고 연동이 되는데 여기 Z 리미트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얘 리미트를 여기다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스위치는 이쪽에다 사용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 스위치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부분에 장착을 시켜놓으면 얘가 여기 탁 쳤을 때 멈추고 얘가 탁 쳤을 때 멈추고 하는 기능이 있겠죠. 여기다 뭐 어떤 자석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안될것 같고, 이런 스위치 같은 걸 이런 볼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 리미트 설치하는 거, 소프트 리미트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얘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부분들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X축, 지금 X축 돌아가고 있죠. 이거 X축, X모터입니다. 스텝모터 커플러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밑에 이게 잡혀 있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혀 있게 되면은 쫙 이동을 해서 얘를 딱 치고 지금 리미트 걸려 있는데, 모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테스트할 때는 굳이 이렇게 뭔가를 하드한 구조가 리미트를 없는 게더 나았을 거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뭔가 없는 지금 잡혀 있지 않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잡혀 있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모터가 뭐 리미트를 잘못 설정하거나 뭔가 잘못하게 되면 아예 이런 데를 쳐버리기 때문에 기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는 이 찍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였는데 그냥 테스트하기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뭔가 이렇게 잡아놓고 하게 되면은 잡게 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클릭 같은 걸 잡아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딱 멈췄죠. 멈췄는데 만약에 이런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연결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얘를 쳐버리는 거죠. 얘는 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쳐버리면서 이런 거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테스트 됩니다.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뭐 이런 데다가 제가 이게 저 하이트 마크 같은 걸 점을 찍어 놨는데 이런 걸 가지고 거리 테스트를 할수 있겠죠. 하이트 마크 같은 거딱 찍어 놓고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리미트 잘못 설치하면은 그냥 모터가 여기를 쳐버리겠죠. 이거 기계적으로 그냥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쳐버리면은 얘가 다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설정해 놓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이걸 아예 쳐버리겠죠. 모터 힘이 좋다 그러면은 아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구조. 이게 잡혀 있는 구조죠. 이게 안 잡혀 있고, 이런 거안 잡혀 있고, 테스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좀 내가 이제 노하우가 쌓였다. 그러면 뭐 이런 기기 잘 사용해서 볼 수도 있겠죠. 얘도 위에 줄자리에서 거리 측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얘는 H 돌아가는 거. 아, 이거 리미트 설치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리미트, 소프트 리미트 설치하는 거. 아,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계를 처음에 켰다. 제가 해본 거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켰다. 일단은 말을 딱 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 이렇게 제로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머신인 코드 이걸 누르면 이상한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상한 수치가. 근데 여기 나오면 여기 포올 홈, 포올 홈, 올 홈, 홈 스위치를 가라는 거겠죠. 자, 이게 이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수치가 자동적으로 X축이 막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홈 스위치 멈추고 Y축 홈 스위치 멈추고 이게 Y축인데. 아, X축이 먼저 먼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거 홈 X축 Y축 아니면 X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 머신 코드에서 올홈폴올홈 누르면 Z축 움직이고 X축이 먼저 가네. X ZY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 Y는 0으로 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올홈 Z 된 겁니다. 됐고 소프트 리미트 설정이 되었고. 아, 이거를 제로로 이 수치를 제로 두고 제로 얘를 제로로 Y축, X축, Y축이 그냥 넘어가지? 홈 스위치가 설정이 안 됐나?
꺼서 한번 다시 한번 켜봐야 되나? 사람들 때는 꺼서 한번 다시 한번 사용해보자. 자, 다시 한번 꺼서 머신인 코드 왜 계속 이게 수치가 떠 있지? If all home X 이거 왜 Y는 Y가 작동이 안 되는 거는 Y인데 Y Y Y 와이가 X Y인데 이게 왜 켜져 있나 이거지. 불이 들어온 거는 왜 불이 들어왔나. 불이 들어왔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지. 어? Y가 지금 들어와 있네? 아! 이게, 얘를 쳐 있으면 안 돼. 이게 쳐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 보면, 아, 이거 테스트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뭔가 리미트가 걸려있게 되면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홈 스위치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아, 일상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코. 자. Z. Y. X. X. 오케이. 됐고 머신 코드 제로. 다 맞춰주고 다시 한번 보이게 소프트 리미트 설치가 되었고 됐네요. 다시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리셋에서 자 머신이 코드 리퍼 올 홈 뭔가 이동을 하겠죠. 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리미트 치고 홈 스위치 치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홈 스위치 치고 X축 홈 스위치 치고 그러면 000 제로 되어있고 머신 코드 다 000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 소프트 리미트 여기서 컴피그 홈 리미트 홈 리미트에서 이게 이제 소프트 맥스를 설정하는 거죠. 이제 그 뭐 크기 되게 어렵네요. 여기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컴피규
홈 리미트 설정하면 자 X축 움직이는 걸 설정하는 게 소프트 맥스 600에서 0까지 00점에서 보통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고 Z축 뭐 상한가 하한가를 정하는 거겠죠? 상한가 하한가 00에서 어떤 크기를 설정할 때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 놓는다고 보면 돼. Z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라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면은 10cm네. 100이면은 10cm.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100? 그쵸? 센치인가 저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이 소프트 리미트가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테스트를 아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뭐, 이런 거 가공하는 거 설정해서 X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소프트 리미트가 경고, 소프트 유지가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얘도 돌고, 다막 작동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설정되어 있네. 여기서 왜 문제가 됐냐. 그, 소프트 리미트, 엑시드. 그죠? 소프트 리미트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소프트 리미트 초과를 하였다. 초과. 어디서 초과를 하였나? 보니까 여기 x-20.2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치코드가 x-2 20.2. 자, 여기 소프트웨어 지금 설정되어 있고 소프트 리미트 엑시드 초과였다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소프트 리미트가 지금 뭐 리미트를 친 것도 아닌데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리미트를 친 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하네요. X 리미트를 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런 신호가 떴다 그러면은 소프트 리미트를 설정을 이게 어디에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정을 바꿔줘요. 이게 X-20이라는 거 아까 X 하점이 0이었는데 마이너스 20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꿔보겠습니다. 홈 리미트 여기 소프트 리미트를 저는 아까 마이너스 단위가 안 나온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냥 뭐 여유 있게 마이너스 100 정도로 한다 그냥. 마이너스 이거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네. Y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케이.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시, 리와인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스타트. 이제 아까 X-20에서 멈췄는데, 안 멈추고, 제대로, 아까 여기서 멈췄죠. 아까 여기서 지금 멈췄는 거 지나갔네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리미트 설치하고 이러는 뭐, 소프트 리미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내선의 정리나, 얘또 멈췄죠? 너 소프트 리미트 엑시드. 자, 이거 한번 또 확인해 보죠. 아주 복잡하네.
스트림 이렇게 이게 뭐 어디서 멈췄나요? X든 자 100 제로 이게 초과했네 100 H축도 100 소프트 리미트 100 네. 머신이 곧 초과를 하였네 A30, A100 뭐 이런 것 소프트 리미트가 어딘가 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얘는 100을 넘어섰으니까 아무튼 마이너스 100 이상이면 이 수치를 뭔가 또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이제. 아무튼 이런 뭐 이런 거를 하는 건가 이런 것들로 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리미트 설치 자작 CNC 만들기 이런 식으로 리미트 설치 해보고 홈 스위치 테스트 해보고 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소프트 리미트도 한번 설정해보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